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지만 운영사인 포스코와 소유주인 항만공사는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빗물에 철광석이 섞인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든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입니다. 부두 바닥은 철광석 가루가 내려앉아 온통 붉은색입니다. 배가 접안하는 반대편에는 오염수 유출을 막는 방지턱도 없고 별도의 배수로도 없습니다. 각종 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광양제철소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도록 빗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최근 지은 6번째와 7번째 접안 시설은 배수로와 오탁수, 처리 시설 등을 갖췄지만 1980년대에 지은 5개 선석은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법이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지은 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물동량은 기존 5개 접안 시설이 최근 시설의 3배로 훨씬 많고 그만큼 오염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곳에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다. 원료부두 관리자인 여수 광양항만공사도 노후된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지만 폐수 처리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민과 환경단체는 용역을 통해 오염수 유출 실태와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비점 오염 시설, 초기 우수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지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의 철광석과 석탄 하역 능력은 1년에 9,900만 톤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어제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시작한 이후 첫 공식 설명회인데요.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군공항 유치가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수영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득실을 따져보는 주민 설명회 자리. 지난 2017년 광주시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계획한 지 5년 만에 함평에서 첫 공식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함평 군공항 유치위원회가 설명회를 요청하자 군에서 직접 나선 겁니다. 지역 이장과 반장, 주민 등총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치위는 군공항 유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보를 나누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면서 인구 유입이라는 기대 효과와 소음 등의 우려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군공항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이점으로 경제적 효과와 정주 여건 개선을 뽑았고,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 등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지원사업비 방향에서는 저희가 지금 4,500억을 일단 최소로 제시를 되어 있는데요. 함평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4월에 이렇게 주민들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한 버스 두세 대 불러서 의성, 군위 그리고 비슷한 예천군 한번 현장도 방문해서 유치 의향서를 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늘 함평군 농업인 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번더 열릴 예정입니다. 함평군에서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군공항 유치에 긍정적인 기류가 확인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광주시가 노후 택시 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며 3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택시의 최초 등록일과 말소일이 적힌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 이 택시는 2013년 12월 16일에 운영을 시작해 2018년 1월 8일에 말소됐습니다. 광주시가 노후 법인 택시를 교체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은 5년 이상 운행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는 운행 기간이 5년이 안 된 시점에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아직 폐차되지도 않는 차에 대해서 금액도 지불됐고 2018년도에 금액이 나갔는데 2015년도에 차에 대해서 금액이 나갔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이 2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광주시에서 제공받은 보조금 사업체 명단과 구청에서 발급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서류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억여 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문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덮기 위해서 진행했던 감사실의 어떤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억여 원의 추가 환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근거로 든 자료는 보조금 신청 일자와 지급 일자조차 적혀 있지 않고 감사 당시 택시 운송조합이 택시 회사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모두 폐기해 환수 금액을 제외하고 부정 지급된 보조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서류를 폐기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여수시민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여수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관리단이 입주민들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정당 가입 강요라며 민주당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여수시의회가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주차장 조례 개정만 시도한다면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여수시장도 정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 8년 만에 재분리 주장이 나오고 있는 광주 전남 연구원과 관련해 공청회에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남대 류재한 교수는 연구원 분리가 실질적 상생의 길일 수 있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남대 이영철 교수는 상생과 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연구원 분리는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산유원지에서 자치단체 허가가 나기 전에 어린이들을 놀이기구에 태워 영업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 동구가 해당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산유원지 놀이시설 운영업체 대표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어린이들을 태우고 놀이기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시험 운행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됩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를 조사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6월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과정과 결과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고흥군 봉래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2028년까지 5년 동안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달라고 전라남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출생과 보육,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박문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가 소멸을 막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지자체들의 각자 도생식 출생 지원 경쟁을 더 이상 방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목표로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남 방문회 시즌2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축제,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모든 국민 대상 홍보를 위해 KBS 6시내 고향 현장 특별 생방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곳곳의 실온 습도가 5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어제 오전 10시에 추가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밤까지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니까요.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광주가 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13도로 예년 이맘때의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무안 13도, 강진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8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조금 더 쌀쌀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